네, 안녕하세요. 법무사 1차 헌법 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의 의의와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개념 볼게요. 자, 헌법의 개념에 나오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유한 의미의 헌법. 2번,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3번,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1번,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하며 본래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자, 밑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자, 19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 제정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권력 분립에 의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 이 표현. 남용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대의제 및 고전적 권력 분립, 형식적 국민주권론,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제한선거, 형식적 법치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특징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죠? 국가작용은 최소한의 안정과 질서 유지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자, 소국국과 야경국가 원리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서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을 볼게요. 자,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기초로 하여 이에 복지국가의 이념이 가미된 헌법을 말한다. 자,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 이 현대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전형이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실질적 국민주권 원리, 실질적 법치주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평화주의의 선언, 자, 실질적 평등 개념, 사회권의 등장, 저항권의 인정,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 보통선거제도, 기능적 권력 분립 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 자, 여기 지금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하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특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3번.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 규범의 명목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과 헌법의 규범력 제고를 위해 헌법재판제도를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의 기능 강화에 따른 권력 융합 현상으로 말미암아 행정국가와 경향을 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는데 특징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2번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3번에서 요거 헌법재판제도를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행정국가와 경향을 띈다는 거. 자, 요거까지 같이 특징으로, 네.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존재 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 개념입니다. 자, 1번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내용을 불문하고 외형적으로 헌법적인 형식으로 존재한 헌법을 말합니다. 내용을 불문하고 외형적으로 헌법적인 형식으로 존재한 헌법이보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자,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할때 요거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엔 헌법이 없다는 말은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다는 말이다. 요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 헌법 볼게요. 실질적 의미 헌법은 법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전부입니다. 자, 이 헌법 사항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묻지 않고 헌법전을 비롯하여 법률, 명령, 규칙은 물론 헌법적 관습도 헌법사항을 규정한 것이면 모두 포함함으로, 자, 여기를 알아야 되겠죠? 실질적 의미 헌법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헌법의 법원의 확장을 가져온다. 자, 헌법 사항을 규정한 것이면, 자, 헌법 사항을 규정한 것이면 모두 포함함으로 실질적 의미 헌법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확장을 가져온다. 헌법의 법원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의 관계인데요. 1번. 입법 기술상 실질적 의미 헌법을 전부 헌법전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질적 의미 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일지라도 빈번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 헌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 헌법인 경우가 생긴다. 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그예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2번. 헌법 정책상 실질적 의미 헌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전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지만 실질적 의미 헌법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 이것도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헌법전의 존재 여부 및 개정 방법을 기준으로 한 헌법 개념입니다. 자,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존재 형식에 따라서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으로 구분이 된다. 자, 1번 성문 헌법. 성문 헌법이란 헌법전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헌법을 말한다. 자, 2번.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경성헌법의 특성을 가지나, 자, 표현 알아두세요. 성문헌법이 반드시 경성헌법인 것은 아니며, 헌법의 경성은 성문헌법의 본질적 의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 뭐예요? 성문헌법은 반드시 경성헌법이다. 이러면 틀린 거죠? 자, 헌법의 경성은 성문헌법의 본질적 요소이다. 자, 이렇게 나와도 틀린 겁니다. 자, 이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3번. 성문헌법이라고 하여 모든 헌법사항이 반드시 헌법전에만 규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헌법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성문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헌법관습법의 존재가 허용된다. 뭘 기억해야 되죠?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헌법관습법의 존재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문화된 형식적 헌법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이거를 성문헌법 국가라고 하죠. 자, 단일의 성문 헌법전이 없는 국가, 이거를 불문 헌법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헌법 관습이 존재할 수 있다. 요거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불문헌법입니다. 자, 불문헌법이란 통일된 성문의 헌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헌법을 말한다.
자,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성문의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구별되지 않고 위헌 법률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헌법 개정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 뭐죠?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헌법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뭐죠? 자, 헌법사항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죠.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권. 위헌법률 심사권은 개념상 이게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한 헌법 개정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법률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는 헌법전이라는 규범 형식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사항의 개정 절차에 이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성헌법하고 경성헌법인데요. 자, 요거는 개정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개정 방법. 개정 방법에 따른 분류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개정 절차가 쉬운지 어려운지. 개정 절차가 쉬운지 어려운지 이거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자, 1번 연성헌법 보겠습니다. 연성헌법이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 동일한 절차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한다. 얘는 보시고요. 자, 경성헌법이란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하며 헌법의 악용을 방지하고 헌법의 항국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성헌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엄격하다는 게 뭘죠? 결국은 더 까다롭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절차. 까다로운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성헌법이 더 까다로운 절차로 개정이 된다. 자, 다음. 자, 이건 판례인데요. 자, 이 판례는 관습헌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관습헌법. 중요한 판례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자,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자, 이렇게 판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자, 요거는 선고일이에요, 선고일. 자, 요거는 사건 번호죠, 사건 번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 판례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사건 번호로 검색하시면은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뭐 이해가 잘안 되는 판례가 있으시거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결론이고. 자, 1번 주문 볼게요.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 이게 주문입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판례가 긴데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헌법상 수도의 개념. 자, 요만큼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앞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자, 여긴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 다음 볼게요. 헌법 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3번.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수도 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자, 적극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적극, 앞으로 적극 이렇게 나오고, 또 소극 이렇게 나올 거예요. 쉽게 적극은, 자, 이거를 인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소극은 그거를 인정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극 인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볼게요.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 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 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자, 4번.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적극이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강제력이 있는 헌법 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자, 뭐예요?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건 뭔지? 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관습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와 효력.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자, 요거는 근데 지금 효력에 대한 내용이죠, 효력. 자, 헌법적 근거. 자, 요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없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 앞부분 내용이에요. 자, 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자, 이와 같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 제정 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재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헌법적 근거죠. 관습헌법 인정 헌법적 근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효력은 자, 이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1번.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번.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 암기하세요. 자,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셋째, 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항상성입니다.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헌법 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 자, 요건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습 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성립 요건.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 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 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 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인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 사항에 속한다.
자,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데 하는 것은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자, 8번.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자명하고 전제된 헌법 구명으로서 불문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죠, 적극. 자, 8번은 제목만 나와 있는데 제가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자,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헌법전에 그런 내용 없죠. 자, 그러나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 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9번.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자,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지금 앞서서 여기 6번에서 봤더니 요건 있죠? 자,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요 사안이 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봐서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저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속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 항상성이죠.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명료성이죠.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자,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는 거죠.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재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자,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관습헌법의 폐지와 사멸입니다. 자,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다. 자,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 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자, 두 가지죠. 이거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의거에 의해서 개정되거나 아니면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 자, 11번.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 사항은 하위 규범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자, 경성헌법 뭐 이런 거 앞에서 내용 저희 봤죠? 자, 12번.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 자, 뭐예요? 이 사정의 변화가 뭘까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는 거죠. 이런 사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자, 폐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봤죠? 근데 이런 사정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해되셨죠? 자, 13번입니다.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자, 헌법 130조 한번 볼게요. 헌법 130조. 자, 헌법 130조 보겠습니다.
자, 헌법 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제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제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이 즉시로 공포하여야 한다. 자, 절차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죠. 방금 읽었지만. 그 내용입니다. 자, 제130조에 의하면 뭐예요?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 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자, 이 사건 법률은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한번 복습을 하실 때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준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 확인입니다. 이거는 각하. 자, 주문.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이게 주문이. 자, 이 사안에서 결론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판례가 나올 때. 이 사안의 결론은 이렇다는 가장 이제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유까지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결론은 알아야 됩니다. 이유도 물론 알아야 되는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결론은 꼭 아셔야 된다. 결론을 반대로 기억하고 있거나 하시면은 문제를 풀 때 좀 어렵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자,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이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이 내용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판례에서 좀 안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3번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로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가 변경되는지 여부인데 여기 한 부분만 나와 있어서 저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각 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다음 부분이에요.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자, 여기 자,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한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자, 헌법 제72조 봐야겠죠? 자, 헌법 제72조 볼게요. 자, 헌법 제72조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입니다. 뭐예요? 붙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붙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 볼게요.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붙여질 중요 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국가 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뭐예요?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한 국가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재량이라는 겁니다. 재량. 재량.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헌법의 특성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헌법의 사실적 특성입니다. 자, 1번 정치성. 헌법은 여러 정치 세력 간의 공존을 위한 정치 투쟁과 정치적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는 정치 규범성을 갖는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은 일정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 질서를 내용으로 하며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성립되는 뭐예요? 역사적 산물이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헌법의 규범적 특성. 자, 1번 최고 규범성입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세요. 자, 헌법은 실정법 체계에서 뭐예요? 최고법의 지위를 갖는다. 2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은 경성 헌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절차를 어렵게 해놓은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번, 현행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위헌법률심사제, 위헌명령심사제, 헌법소원제도는, 자,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요거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봐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명시한 규정은 없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 개방성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가생활 전반에 관한 대강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규범 내용의 추상성, 불확정성,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 그러나 헌법의 기본 원리, 권력 구조, 개방된 문제들을 결정할 절차와 국가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등은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한계죠, 한계. 이러한 한계가 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그 밖의 특성입니다. 자, 헌법은 그 밖에도 스스로 규범의 효력을 지켜야 하는, 자, 단어들은 조금 알아둘게요. 자기 보장 규범성, 권력을 조직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범성,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권력 제한 규범성, 생활의 기준이 되는 생활 규범성이 있다. 자, 자기 보장 규범성은 뭐예요? 자기 보장 규범성은 헌법은 헌법의 실효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효력을 보장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권력 제한 규범성이라는 거는 국가 권력을 분리시켜서 국가기관 상호간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머지 뭐 생활 규범성 이런 거는 이해가 되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헌법 해석의 방법은 전통적 해석 방법하고 새로운 해석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만만 좀 헌법 해석이 법률 해석과 동일하다고 본다는 거. 전통적 해석 방법은.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요거는 헌법의 추상성, 개방성이라는 구조적 특질 때문에 전통적 해석 방법은 완결적인 해석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론 요소를 도입하여 헌법 해석을 함으로써 뭐 이런 내용 구체화하는 새로운 해석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의의 및 연역.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규정이 위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는 경우에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사법수호국주의적인 법률 해석 지침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법률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법률 해석의 문제. 헌법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문제다 이러면 아니죠.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3번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원리이다. 자, 어떤 법률이 개념이 다의적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자, 이런 헌재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역하고 근거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1번은 그냥 미국하고 독일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 알아주시고 읽어봐 주시고요. 2번은 이론적 근거인데 자, 이론적 근거입니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 권력 본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이론적 근거로 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입법권의 존중. 자, 이 정도 해주시고 자, 여기에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실게요. 4번. 법적 안정성.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로 이렇게 네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 볼게요. 한계는 문의적 한계, 법무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의적 한계. 법조문의 문구가 명료하고 이례적이어서 하나의 적용 가능성만 고려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합헌 또는 위헌만이 확인될 수 있을 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어렵지 않죠. 2번 법목적적 한계.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 당의 법조항의 본래 의미나 목적을 새롭게 변경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 목적적 한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입법부의 법률 재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3번 헌법 수용적 한계. 합헌적 법률 해석의 방법이 헌법 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헌법 규범이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다 맞는 당연한 말들입니다.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 표현만 좀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자,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거지. 자, 법률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 합헌적 법률 해석의 유형 보겠습니다. 자, 1번.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유형으로, 자, 한정합헌 뭐예요? 뭐뭐뭐라 해석하는 한 합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한정위헌 결정은 뭐뭐뭐라 해석하는 한 위헌. 여기가 합헌이면 한정합헌 결정, 여기가 위헌이면 한정위헌 결정.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은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적용 범위 축소에 의한 한정적 위헌 선언은 위헌적인 법 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부분 이형 결정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다 같다는 거예요. 저 표현이 좀 차이가 있지만. 자, 2번 헌법 불합치 결정 보겠습니다.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선언이에요, 위헌. 법률의 위헌 선언인데, 그 위헌 효력의 발생 시기만을 따로 정하는 것이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 아니라 사법적 자제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이기는 한데 해당 조항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어떤 법률의 공백. 법률의 공백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위헌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간단하게 볼게요. 자, 합헌적 해석의 가능성 여부. 자,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 자, 본 내용이죠?가 바로 그것이죠. 한번더 표현해 준 거를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자, 이 조항은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뭐죠? 이러한 해석하에 합헌이다. 이러한 해석하에 합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아이고, 밑에, 요 밑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자, 요렇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뭐죠? 이러이렇게 하는 한 위헌, 한정위헌입니다. 한정위헌. 위에 거하고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요세 번째 거 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 조항의 문헌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 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헌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뭐예요? 그 문헌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헌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이 있는데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헌법의 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